그러니까 전체 과정을 다 이해를 하고 정말 내가 농협대를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명확히 해놓고 그리고 논술 준비 또 면접 준비 예, 물론 이제 학점을 미리 다 갖춰놨으니까 학점 다 갖춘 학생은 관계없지만 학점이 안 갖춰진 학생들은 정말 학점도 잘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금년도 요강을 기준으로 하고 매년 그 다음에 요강은 한 5월달쯤에 발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5월달에 꼭 확인을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된 거에 대해서 빨리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농협대의 모집 학과 수업 연한 전형별 모집 인원. 이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두 가지 학과가 있죠. 협동조합 산업과가 있고 협동조합 경영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협동조합의 더 기본적인 조합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조합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조합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조합의 재산의 형태는 어떻게 그 재산 관리를 하는지 그것이 민법상에서 말하는 총유인지, 공유인지, 합유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지식도 알아가야 된다. 지금서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서 생각을 하자. 이스라엘에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이 있어요. 그 거기서 이제 시작된 그와 같은 협동조합의 성격이 어떻게 분화되고 발달되어졌는지 협동조합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또 강의를 가지고서 전달해 줄 겁니다. 자, 두 가지 학과인데 협동조합 산업과가 있고 협동조합 경영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졸자 이상, 전문대졸 이상 특별전형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협동조합 경영과를 기준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의 전공이 뭐다? 내가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면은 내 학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바로 뭐다? 협동조합 경영과입니다. 여기서 일반 대학이랑 차이점이 어떻게 보여요? 협동조합이라는 말 들어간 거 말고 일반 대학에서는 경영과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경영학과라 그러잖아요. 근데 경영학과라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산업도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어서 산업공학과가 있잖아요. 산업공학,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근데 산업학과가 아니고 산업공학과가 아니라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산업과, 경영과. 그 의미는 학자가 빠졌다는 건데 왜 학자가 빠졌을까요? 배우는 게 다른 건가? 배우는 내용이 다른 부분 것도 물론 있고 실질적으로 농협대의 설립 목적은 학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일반 대학들은 다 뭐예요? 아카데미, 그리고 아이보리 타워. 상아탑의 그와 같은 틀 속에서 학문 연구의 전당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농협대는 학문 연구에 해서 농업학을 발달시키겠다 이런 차원의 그 부분 거라고 하면은 일반 대학에 그냥 농과대학 가면 돼요. 생명과학대학 가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무야 실무. 그래서 산업학과 경영학과가 아니라 경영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협동조합 경영과. 네.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요. 네. 협동조합 경영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헤매다가 네. 농협협동조합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안 된다. 협동조합 경영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당연히 이제 대학에서 과정을 이미 이 최소 2년 이상 했기 때문에 네. 2년이 수업연한입니다.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수능 일반 전형 정시랑 그리고 농촌 인재 특별 전형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성골 진골 같고 정말 공부 잘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만 잘하면 돼요. 추천 받아야 되고요. 자, 대졸자 전형입니다. 정원 내로 1명, 정원 외로 51명 이렇게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52명입니다. 자, 이쪽에서 협동조합 산업과 3년 과정 학생들은 몇 명이에요? 지금 58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11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협동조합 경영과가 약간 인원이 6명 정도 적죠.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대학에서 대학 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그 현실이라든지 꿈도 확실하기 때문에 좀 더 정원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대를 해보는데, 또 그러면 이쪽에서 또 반발이 크겠죠. 어쨌든, 이제 협동조합 경영과 기준으로 52명을 모집하고 협동조합 산업과는 정원 내니까 이거는 교육부에 제재 인원을 신고하는 인원들이에요. 그래서 정원 외로 이제 이와 같이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지원 자격 보면은 일반 전형과 농어촌 특별 전형. 농어촌 특별 전형은 농협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의 정조합원인 자녀인 자. 도대체, 가장 이제, 조합의 정조합원 자녀인 사람들. 부모가 정조합원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얼마나 좋은 그와 같은 전형이에요. 농촌 이제 특별 전형이. 다만, 특별시랑 광역시는 안 돼요. 서울 특별시랑 광역시들 있죠. 뭐, 대전, 부산, 뭐, 인천, 울산, 광주,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골, 진골이고. 네, 보겠습니다. 전문대졸 이상자 특별 전형. 국내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죠. 그죠. 전문대학 졸업자들도, 예전에는 많이 지원했는데 점점 더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그럼 4년제 대학 2년 수료했으면은 국내 전문대랑 사실은 조건은 같아요. 조건은 같아. 그래서 학점이 몇 학점?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전문대졸 통해 가지고서 하든 아니면은 4년제 중에서 2년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기준이라고 봤었을 때 요 규정만 딱 보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요? 편입에 해당하는 거죠. 네, 일반 편입. 네, 일반 편입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사실은 국내 전문대학 졸에서 2년 이상 수료자 기준으로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다가 심지어 지금은 대졸자까지도 많이 가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전형이 됐다. 전문대졸 이상자 특별 전형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학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오늘 얘기를 해줄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조합원 자녀인자 이렇게 되는데 이 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합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이 있는데 흔히 이제 지역조합이라는 것은 지역조합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이 있어요. 흔히 이것을 우리는 계속 진농진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축협은 별도 조합이었는데 지금은 지역축협도 지역농협이랑 같이 운영되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농협이라고 했었을 때는 의뢰 지역축협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의 조합원, 정조합원이 있고 부조합원인데 정조합원의 자녀인 사람들이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조합 말고 품목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조합은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뭐죠?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는 그쪽 전형 아닌데 조합의 성격이 뭔지를 일단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은 지역조합이 있고 품목조합이 있다. 지역조합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있고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품목조합에는 바로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전달할 겁니다. 나중에. 전적대학교 성적과 논술 성적으로 3배수를 선발합니다. 일단 저 3배수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논술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격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논술 정적 하위 20% 이하인 경우 1차 합격자 사정에서 불합격 처리한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보세요. 성적 하위 20%다. 하위 20%가 어떻게 1차에 붙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3배수라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 사실은 이 표현보다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전적대학교 성적과 논술 성적이 있는데 사실 논술 성적 20% 미만 받아가지고 합격은 불가능한 거니까 어차피 1차에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논술 성적 하위 20%가 어느 정도 규모냐? 즉, 3배수를 붙기 위해서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에요. 거기에 하위 20% 들면 무조건 떨어뜨리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52명을 모집하잖아요. 52명을 모집하는데 3배수면 한 150명 가까이를 1차 선발하잖아요. 근데 150명을 1차 선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럼 500명의 20%는 몇 명이에요? 100명이잖아요. 100명은 잘 봤든 못 봤든 무조건 하위라는 이유로. 500명이 다 잘 볼 수도 있잖아요, 논술을. 근데 하위라는 이유로 상대평가로 무조건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규정보다는 느낌은 반대예요. 어떤 거냐?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 전적대학교 성적 하위 20% 이하인 경우는 1차 합격자 사정에서 불합격 처리. 이렇게 피부로 느껴져. 보면은 대졸자 전형의 그 학점, 그 다음에 대학교 3학년 이상 수료한 사람들의 학점, 그리고 2학년까지 수료한 사람들의 학점, 2학년 기준으로 전문대졸과 이제 그 어떤 뭐냐면은 2년, 4년제인데 2년까지 졸업한 학생들의 학점은 거의 동등하게 취급을 해요. 그거 보면은 왠지 모르게 어느 선 이하의 학점은 합격자가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것은 물론 논술 성적 하위 20% 이하인 경우에 불합격 처리하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오히려 전적대학교 성적 하위 20%인 경우에는 1차 합격되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는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1차 점수와 면접 성적으로 선발합니다. 그럼 1차 성적은 처음에 이 3배수를 모집할 때 전적대학교 성적과 논술을 합산을 합니다. 합쳐가지고서 1차 점수가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면접이 되겠는데, 네, 요 1차 점수가, 네, 50%. 면접이 무려 50%. 그러니까 마지막 3배수에서는 면접이 어마어마하게. 자, 한번 전형별 배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1차 성적과 면접을 가지고 일단은 3배수에 합격했다라고 했었을 때 1차 성적 비율 50%, 면접 50%. 그러니까 1차 합격하면 무조건 면접에 목 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학생들 많이 와요. 자, 보세요. 지금 110명이면은 3배수면은 300명대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매년 면접을 지도하는 학생만 근 50명에서 100명 사이예요. 3명 중에 1명은 여기 와서 배운다는 거예요, 면접을. 논술을 한번 보면은 논술과 이제 전적대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전적대학교 성적이 20%고 논술이 80%니까 논술이 절대 비중이네. 거기에다가 하위 20%면 무조건 1차도 못 붙고 탈락이네. 이게 원칙적인 거 맞아요. 근데 희한해. 20%밖에 안 되는데 분명히 어느 이하선의 학점은 그 학점을 내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 왜냐면 매년 약간씩 달라져. 어쨌든 별로 합격자가 없어요. 아무리 논술 잘 봐도. 비율을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내부적으로 스케일하는 것은 어디를 봐도 규정이 안 나와 있어요. 자, 전적대학교 성적은
사실은 백분위 성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가중치를 줘가지고서 전적대학교 선적 산출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논술은 채점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 그래서 기본 점수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배점이 20%면은 여기에 곱하기 4를 한 것이 논술의 만점자인데 그 논술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에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 점수로 다 주고 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0점서부터 그 점수 만점까지 있는 건지에 대한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논술을 이렇게 반영하는 건 맞기는 하지만은 그 점수 스케일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어느 것이 더 좌우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전적대학교 성적도 아주 중요합니다. 20%를 무시하면 안 돼. 그냥 우리가 단순으로 나 뭐 전적대학 성적 별로 안 좋은데 논술에서 뒤집으면 되겠네. 예. 아주 이거는 정말 그 순진한 생각이에요. 특정 학점 미만을 별로 못 봤다니까요.전적대학교 성적 수업 연한에 따라서 환산하는 경우. 예전에는 그야말로 전문대졸 이상하고 4학기만 마치고도 합격자들이 꽤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이야. 왜? 가중치를 주거든요. 자, 우선 본인이 갖고 있는 백분위 성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대학별로 학점이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4.5 만점, 4.0 만점, 4.3 만점 다 다른 거를 백분위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백분위에다가 곱하기 3.5를 해요. 그러면은 이 2년제 전문대졸이랑 2학년 이상 수료자 부분 거는 100점 만점 환산 점수에 곱하기 3.5를 하는 거니까 만점이 얼마예요? 350점이 만점이 되는 거죠. 350점 중에서 내가 몇 점이냐 하는 부분이죠. 자, 3년제 전문대학이랑 3학년 이상 수료자는 가중치 3.7을 줘요. 그래서 전적대학교 성적 100점 만점 환산 점수 곱하기 3.7인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최고 점수가 370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20점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4년대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무려 4.0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40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자, 400점 만점인데 어쨌든 2년제든 4년제 중에서 2학년 이상 수료자는 자기가 학점 만점을 받더라도 어차피 50점, 이 4년제에 대해서 50점 까고 들어가는 거잖아. 자,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걸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4년제 기준으로 학점 만점이 400점인데 이게 전체 1차에서 몇 퍼센트 반영된다 그랬죠? 그렇죠. 20%. 그럼 이게 20%면은 자, 논술 만점이 몇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60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꾸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바로 대졸자 전형 농협에 있어서의 1차 성적 만점은 몇 점이 된다? 2000점이 된다. 이게 최고 점수예요. 논술이 1600인데 여기를 논술은 2년제, 3년제를 달리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시험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거는. 2년제, 3년제도 1600점이 만점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몇 점이었어요? 아까 370점이고 여기는 350점이니까. 자, 논술 만점을 받고 학점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1950점. 그렇죠. 1970점. 그렇기 때문에 자, 만점 기준으로 봐도 역시 똑같은 점수의 차이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갈리게 돼 있어요? 논술이죠. 이제 이 논술의 채점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20점, 30점 차이 나는 게, 아이, 뭐 별거 없네. 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기본 점수를 어떻게 주고, 채점 방식이나 배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오히려 80% 논술보다 20% 학점이 좌우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논술에 배점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정말 모슨의 0점서부터 1600점까지 다 있는 거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썼으면은 기본 점수를 주고 있느냐? 다른 부분이죠. 웬만큼 성실하게 썼다라고 했었을 때 봤더니 기본 점수가 1500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예요? 100점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럼 100점 차이, 기본 점수 1500에서 100점 차이에서 논술 채점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좌우예요? 거기서 몇 점수, 20점, 30점, 10점 뭐 차이가 나겠죠, 물론. 근데 학점에서 벌써 50점 차이가 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많은 점수를 기본 점수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 점수가 1600점 절대적으로 논술이 많기 때문에 아, 학점 좀 적당히 하고 내 논술로서 뒤집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다. 네. 이해됐죠? 네. 네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환산 점수 공식에 따라 가지고 논술 대졸자 전형 논술의 만점이 2000점이라는 것을 역계산해 가지고 추적해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논술 채점에 대한 그 기준은 정말 아무 언급도 없냐? 없어요. 딱 한마디 있어. 뭐라고? 이거야. 논술 성적 반영. 어떻게 반영한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복수의 채점자 성적을 산술 평균하여 반영.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의 채점자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어떻게 채점하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는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평균해가지고서 확정이다. 그래서 담당하는 그 교수님한테 뭐냐면은 채점 담당할 때 아, 논술 채점은 기본적으로 1600점 만점으로 하는데 뭐 웬만큼 그 내용 차이 있으면은 800점 기본 점수 주시고 거기서부터 채점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아웃라인 개요잡기가 되어 있는 학생은 1400점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채점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논술 모든 대학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야. 논술 채점 가이드를 줘요 교수들한테. 예. 그런데 그것을 그 가이드 자체는 공개는 안 돼. 다른 대학들도.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은 공개가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농협대 입시를 우리는 깜깜이 입시다. 자, 네. 사정 원칙. 뭐 한번 보면 되고요. 동점자 우선순위. 뭐 이것도 신경이 쓰이죠. 우선 논술 성적 우수자. 그 다음에 전적 대학 성적. 그 다음에 최근 년 졸업자. 연소자. 여기서 최근 년 졸업자랑 연소자의 개념이 다릅니다. 4년제 대졸 이번에 졸업하고 보는 학생이 2년제 돌 작년에 보고 졸업하는 학생보다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결코 우선이 아니야. 졸업 기준으로 우선이고 졸업 연도가 같았을 때 그 다음에 연소자예요. 그 졸업은 뭐 기준이냐? 해당 대학이 2년제든 3년제든 4년제든 자기가 졸업한 그 기준이에요. 자, 원서 접수 매년 12월 말 1월 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도 6개월, 7개월,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원서 접수, 뭐 인터넷 원서 접수 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논술고사. 예, 네, 바로, 네, 대졸자 전형 이상만 해당된다. 그래서 고사 당일 신분증 잘 챙기고요. 소원표 반드시 지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공지가 뜹니다. 아주 공지도 이상하게 비밀스럽게 떠요. 싹 갔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개인하게 문자를 줍니다. 그 기간 동안 봐야 돼요. 무슨 뭐 군사작전 하는 것 같아. 지정고사장. 다음 면접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은 이제 우리는 추정한 그와 같은 역계산하는 점수가 만점이 아까 1차 점수 만점이 얼마라 그랬어요? 2000점. 그렇죠? 그래서 1600점이 논술이었고 플러스 400점이 학점 만점이었다. 그래서 20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점수를 자, 몇 퍼센트? 50%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걸 스케일링을 다운 스케일링을 안 하면은 면접 만점도 얼마예요? 2000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이 2000점을 5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요. 그냥. 그리고 면접도 50점 만점 기준으로 채점을 해요. 해가지고 총합 기준으로 합격자 발표해 주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1차까지 합격을 했어. 면접을 봤는데 안 된 거야. 그래서 자기는 편입을 했어요. 원래 이제 그 4년제 다니다가 2년을 수료하고 시험을 봐서 안 돼가지고 다른 대학교로 편입을 해서 1년을 더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학점에서 가중치가 3.5에서 3.7로 올라가잖아요. 1년 더 다녔으니까 편입한 대학교까지 쳐주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 학점이 올랐는데 이 학생이 학점이 오른 게 가중치를 통해 가지고 3.5에 곱하다가 3.7을 곱해서 그 20점이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편입해서 갔던 그 대학에서 학점이 전적 대학보다 훨씬 좋아요. 거기에다가 가중치까지 했었으니까 학점이 팍 치고 올라간 거지. 그래가지고서 역시 논술로 1차 합격하고 2차 면접을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학생이야. 뭐 대학도 되게 좋은 대학 다닌 거야. 그래서 아니 너 작년에 왜 합격 못했어? 작년에 오지 왜 금년에 와가지고 그래? 아 면접을 좀 이상하게 본 느낌이래. 그래서 면접이 어땠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스피치 학원인가 갔는데 뭐 테크닉 위주로 배웠다는 거야. 절대 여기서 있잖아 농협대 면접은 싹싹하게 말 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응? 무슨 뭐 아주 닳고 닳아가지고 아니 미래의 농협 지도자가 그렇게 테크닉한 걸 그걸 좋아하겠나? 그거 아니거든. 진솔하게 꿋꿋하게 말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래서 뭐 어떤 내용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대. 그냥 그 학원이 농협에 대해 농협대에 대해서 문제 잘 모른다. 그래서 야씨. 근데 와서 이제 면접을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왔는데 잘해요. 내가 또 얘기해줬지. 너가 면접을 꼭 잘못 봐가지고서 작년에 합격이 불합격이 된 것이 아니라 1차 성적 50%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1차 성적 50% 가지고 가는데 그중에 또 학점이 20% 가지고 가잖아. 그럼 0.5 곱하기 0.2 하면 실제는 1.0 10%밖에 안 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면접 부분 것을 잘 봤더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상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총점이 부족했다. 1차 성적에서 학점 올렸으니까 1차 성적 올라갔고 1차 성적 올라갔으니까 총점 성적 올라가는 거다. 면접은 최소한 작년보다는 잘 볼 것이고 좀 더 선방하자. 근데 면접도 매일 같이 왔는데 그 1차 합격하고 나서 거의 한 열흘 가까이로 왔어요. 그랬는데 일취월장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최종 합격. 그럼 그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과연 면접을 잘 봐서 합격을 했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어요. 종합적으로 다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면접 전형인데 또 면접 전형도 알아놓으면 되게 좋아요. 일반 전형과 농촌인재 특별 전형 애들 어린애들을 먼저 시험 삼아 봅니다.
1월 29일. 보고 이틀 뒤에 봐요. 그래서 이때 면접에서 뭐 물어봤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물어봤던 거 여기서 안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봤던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동일한 거 물어봐요. 아,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구나라고 하지만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예상이 돼요. 대졸자 전형 작년에 어떤 조 같은 경우는 6개를 물어봤어요. 6개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5개를 다 연습하고 간 거예요. 하나 빼놓고는. 아, 이번에 이제 면접이 바뀌었어요. 농협대 면접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뭘로? 네, MMI 면접이라 그래요, 그거를. 멀티 미니 인터뷰. 이거 원래 의대에서 하는 면접이에요. 의대에서 하는 MMI 면접을 농협대에서 이번에 최초로 적용을 했어요. 처음에 통지 딱 받고 면접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안 알려주지만 계략적인 거는 이렇게 문자가 와요. 아니면 공지를 해줘. 그래서 아! 느낌이 오다. 아, 이건 MMI다. 그래서 철저하게 방을 움직여, 옮겨가면서 여기서 연습을 했어요. 개별 면접 아니죠? 팀으로 움직이고 조로 움직이는 거죠? 네. 6명씩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접관은 3분 정도가 있는데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다른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작년에 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한 교수님이 2명 학생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교수님이 또 2명 학생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내 위치가 홀수는 들어간 순서가 홀수는 좀 불리하고 짝수는 좀 유리하고 이제 그렇겠죠. 세 번째 들어가면 어차피 홀수니까 또 불리해지는 거야. 근데 옆에 학생 거 뭐 먼저 들었다고 해서 뭐 답변을 잘하고 뭐 그거 아니야. 네. 면접과 관련된 것은 선생님 영상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뭐 그걸 참고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2월 8일 날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등록은 바로 이어집니다. 2월 10일에서부터 13일까지. 원서 접수할 때 서류 공통사항 입학원서 뭐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졸자 전형은 핵심이 이거예요. 졸업증명서랑 뭐 수료증명서 있으면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있으면 졸업증명서를 하면 되겠죠. 자, 전적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성적증명서 여기인데 바로 뭐야? 100점 만점 환산점수가 기재된 것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거. 다시 끊어야 돼요. 100점 만점 환산 점수가 기재된 거야. 그래서 몇 퍼센트예요? 4.2. 해볼 만했죠. 더구나 가중치 얼마? 4.0 맞잖아요. 이제 알겠죠? 어떻게 반영된다는 거를. 논술이 워낙 고무줄이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서 그러지 이렇게 역추적하면은 어떻게 농협대 입시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장점은 알고 지원해야 되겠죠. 네. 조합이 졸업생의 채용을 희망하는 경우 농협대 총장 추천에 의하여 취업 가능하다. 더구나 협동조합 무슨 과라 그랬어요? 협동조합 경영과. 그래요. 빨리 나와야 돼. 협동조합 산업과 말고 협동조합 경영과 학생들이에요. 협동조합 경영과 학생은 입학 후 농어촌 지역 취업 추천을 우선함. 예, 사실은 그리고 대졸자절 이상들은 이미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자. 일반 전형이나 농촌 특별 인재로 온 학생들 중에서는 떠밀려서 온 애들이 있어. 엄마 아빠가 평생 농사했는데 나 또 농사하라고 이런 식이야. 야, 농사가 아니라 농협 조합에서 근무하는 거야 라고 해도 괜히 부모가 하는 걸 싫어하는 경우 있거든. 나중에 어디 그 찬바람 쌩쌩 맞아봐. 부모의 보호가 얼마나 좋은지. 재학 중 자격증 취득 적극 지원 요 있어요. 졸업 인증제 시행에 따라 재학 중 소정의 필수 자격증 및 취득 시 졸업 불가.
그래서 농업 관련되는 그와 같은 자격증 부분 거 있습니다. 예, 뭐 네 가지인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제 발표, 예, 과제 연구 발표 있어요. 매년 합니다, 그거. 그래서 정말 연습 많이 해야 돼요. 학점으로도 인정받고 졸업 인증제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있어야 되고, 공인 어학 성적 있어야 되고, 뭐 그리고 학점 얼마 이상, 이런 네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외 선진 농업기관 및 해외 어학 연수기에 부여. 어학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다 가는 게 아니고요? 네네, 무조건 다 가는 거 아니야.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거야. 네, 국내 상위 수준의 장학금 제도. 근데 뭐 농협 때 뭐 그렇게 뭐 비싼 학비가 아니어가지고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 1학년 전원 기숙사 입소. 자, 농협 때는 어디에 있어요? 그래, 일산 그쪽에 있어. 자연 녹지 캠퍼스 뭐 등등. 이거 이제 좋게 표현해서 서울 인근의 자연 녹지 캠퍼스지 인서울이 아니라는 거고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 시골이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유의할 사항. 지원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뭐 일단은 뭐 일반 대학 지원하는 경우 수시랑도 무관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이고, 반대로 내가 작년에 대졸자 전형 중에서도 네 번을 본 학생이 있어요. 시험을 어쨌든 4년을 걸쳐서 봤는데 결국은 끝까지 안 돼요. 그 학생은 농협대학이랑은 인연이 없는 학생이에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걸 어쩌라고. 뭐 나머지는 뭐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첫 학기 무조건 다녀야 됩니다. 추가 합격자야. 있어요, 추가 합격. 대졸자 전형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일반 전형에서는 있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 애들은 서울에 좋은 대학들 많이 가요. 그래서 갈등을 해. 그래서 빠지면은 치고 들어가요. (12월) 말 (1월) 초에 원서 접수한다. 그리고 예, 대졸자 전형 논술고사를 1월 17일 날 본다. 1월 중순. 합격자 발표를 한 5일 정도 뒤에, 4일, 5일 정도 뒤에 발표를 바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면접고사예요. 그러니까 1차 합격자 발표하고 면접까지 대졸자 전형은 이틀 뒤에 보니까 10일 정도 여유가 있어요. 열흘 동안.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연습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논술 준비할 때 면접도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2월 8일 날 최종 합격자 등록, 뭐 충원 추가 합격자. 네, 결격사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범죄 관련되는 거니까. 네. 이상으로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점수가 구현되어지는지 그 부분 것의 마인드를 갖고서 접근을 하고, 아 그래서 논술이 변수가 크구나. 논술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완벽하게 구사를 해가지고 갈 수 있을지 일단은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